한 방으로 1점을 먼저 득점한 프렌즈 팀. 주자 말루의 이 좌안으로 2점을 뽑은 지존 팀. 2대1로 지존이 앞선 가운데 4회 초 주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첫 타석에 우완을 기록한 강재원 선수의 타석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3진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황상훈 투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4회인 야구의 쓴맛을 본 프로 선출 조근정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안쪽으로 밀려오는 볼을 밀어쳐 첫 안타를 우완으로 만들고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조근정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고 바깥쪽으로 더 빼봅니다. 하지만 너무 빼다 볼을 놓치고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아! 볼까지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3루까지 달려왔습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1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우완 좌완의 멀티히트를 기록한 신동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냅다 패대기를 치고 맙니다. 툭 갖다 댄 볼 1루 수창합니다. 설마? 이야! 이걸 잡았나 봅니다. 못 잡을 줄 알고 카메라도 포기한 걸 잡은 1루수 노재원 선수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힘껏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안정적으로 잡아 빨래줄 송구로 아웃을 시킵니다. 김용주 선수의 타석으로 5회철로 시작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스피드에 코스네요. 파울 투스트라이크. 안쪽을 찔러보지만 볼이 됩니다. 아우 무지 아프겠는데요. 안 맞춰 나라도 자해를 하네. 자해인 걸 따면 아프겠다 아프겠다. 와 절대 한 명도 안 움직여. 히트! 안쪽 높은 볼을 감각적으로 잡아당겨 좌선 1루타를 만드는 김용주 선수입니다. 중앙고 출신 김세중 나풀의 타석. 왜 저를 갑자기? 반갑습니다. 퍼스트 임신설이 있던데 아까. 만삭이죠 걔가. 만삭이. 예 만삭이 만삭인데도 나와서 불구하고 그렇게 야구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 오늘 내일 아마 오늘 게임 끝나면 아마 산통이 올 것 같아 얘기했는데. 3루 볼 베이스 타치하고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김세중 선수가 몸개그까지 해보지만 볼을 잡고 난 이후 발이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투아웃.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을 잡아당겼지만 3루수 신동호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에 3아웃이 됩니다. 폼을 잡아보는 황상원 선수. 하지만 6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6번 김진우 선수도 2플로 투아웃이 되고 타석엔 이제 곧 산통이 시작되는 오늘 멀티히트의 오진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힘껏 포올렸지만 이번에도 2플로 3아웃이 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아 살짝 빠져 볼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파울볼을 치다 결국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 아니 왜 황상만 선수에게 궁디팡팡을 하고 가시나요. 오늘은 매우 좁은 존을 보시는 심판님이십니다. 1루 땅볼
어? 일루가 피었는데? 아! 세카네 볼이었는데 너무 욕심을 낸 임신부 아니 오진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양수 터진 거 아닐까요? 마음하고 참 아유 뭔가 마음이 따로따로 노네. 양수 아직은 안 터졌을 거예요. 좀 더 있다 터질 거예요. 이번엔 뭔가 보여줘야 할 박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오늘 저 위치는 철저하게 안 잡아주죠. 그러자 한가운데 볼을 넣는 황상만 투수. 유격수 정면. 볼을 한번 떨궜지만 침착하게 1루로 송구하여 투아웃 잡는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입니다. 힘껏 잡아당긴 볼이 이번엔 좋은 코스로 좌안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러는 강재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해내고 하지만 인코스 패스트볼에 낫아웃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3아웃. 투수가 52세인 나이에도 134km까지 뿌려대는 배현우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아 조금 빠져 볼이 됩니다. 인코스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더 떨어지는 커브에 삼진. 오늘 멀티 삼진의 김종호 선수입니다. 멀어 보이지만 투수 플레이트 맨 끝에서 던져 존을 걸쳐오는 볼인 것 같습니다. 빗게 맞은 볼. 애매합니다. 설마. 아 역시나 삼각지대 떨어지면서 중안이 되고 세컨베이스를 모두 비운 틈을 타 2루까지 파고드는 영리한 박재환 선수입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된다는 사회인 야구의 큰 벽을 느끼고 있는 듯한 조근종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을 밀어쳤지만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야 번쩍하는 사이에 들어가네요. 조금 빠져 볼이 됩니다. 안쪽 커브를 커트하고 히트! 아우트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완이 됩니다. 그런데 빠른 송구? 아 엉뚱한 곳을 밟아 우땅을 날려버리네요. DDR 펌프 좀 해야겠는데요. 3번 신동호 선수의 이땅 아웃으로 공수가 교대되고 이제 프렌즈 팀의 7회 마지막 공격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맹활약 중인 김용주 선수의 타석부터 시작합니다. 큰 바운드. 아 숏바운드 캐치가 되지 못해 좌안을 주고 맙니다. 무서운 나풀 김세중 선수의 타석. 아우 매우 아프겠는데요. 안 맞춰 나름 자해를 하네. 아까 김용주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꽉 찬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높은 볼을 하나 보여줍니다. 루킹 삼진! 완벽한 코스의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황시영재의 황상원 황상만 배터리입니다. 오늘 타석에선 보여준 게 없는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커브를 잡아당겨 좌안을 만들며 드디어 안타를 기록하는 52세 배현우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아! 몸빵을 해봤지만 3내 안으로 주자 1-3루가 됩니다. 마지막 대역전을 노려볼 찬스가 가능할지. 3루 땅볼. 아 정확하지 않는 송구를 2루수가 몸을 날려잡아 주자를 아웃시켰지만 그 사이 2명의 주자가 들어와 3-4까지 추상하는 프렌즈 팀입니다. 더블의 기회를 놓친 지존의 두 내야수가 아쉬워하고 선출 김경민 선수가 타석에서 기다립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끊어야 하는 황상만 투수. 과연 결과는? 세컨땅볼. 이번엔 2루수 김한 선수가 안전하게 잡으며 3아웃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